무대, 현우 네가 올라가라. 너 미쳤냐? 그래 맞다. 박변 예전에 알아주는 뮤지컬 배우였잖아. 제가 무대를 떠난 지가 언젠데요. 전 못합니다. 못할 게 뭐 있어. 너 노래도 다 알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나 지금 중요한 일로 로펌 들어가야 해. 너 이럴 거야 정말? 나 자신 없다. 못해 임마. 박현우. 일이네. 스탠바이 5분 전인데. 안 되겠다. 너 혼자서라도 해. 저 혼자서요? 아, 듀엣곡을 어떻게 혼자 해요? 인숙이 너 지금 무슨 말이야? 쟤 혼자 무슨 무대에 올라?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선배님. 듀엣 파트 빼버리면 돼. 선배님, 그건 어차피 공연 흐름은 주인공이 내가 끌고 가. 듀엣 파트 하나 빠졌다고 해서 공연 어떻게 안 되니까 빼고 가. 그건 감독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네 선배님, 지난번 자리 위치 바꾼 거 갖고 그렇게 혼났는데 듀엣까지 빼고 가면 정말 큰일 나요. 미니가 없는데 어쩔 거야 그럼? 파트너도 없이 쟤 혼자 올라가서 관객들한테 우리 공연 웃음거리가 되란 말이야? 저 혼자 올라갈게요 선배님. 웃음거리 만들지 말고 빠져 너. 혼자 할 수 있겠어? 네, 미니 선배님 파트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럼 그냥 여자 키로 불러. 시간 없어, 얼른 올라가. 네. 너까지 내 말 안 들어? 드림이 혼자라도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선배님. 아니, 아니 이제 의뢰인 기다리고 있는데 박변을 왜 이렇게 안 오나? 어? 정변, 박변한테 전화 좀 해봐. 아, 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안 받는데요? 아, 이 사람 참 이렇게 중대한 상황이 안 오면 어쩌자는 거야. 네. 혹시 무슨 일 있는지도 모르니까 박변 집으로 전화해봐요. 알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저 신하로펌의 정 변호사입니다. 아, 예. 근데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혹시 박변 집에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아, 저희 로펌에 박변 의뢰인이 와 있는데 상대 측에 중요한 증인이 새로 나타났다고 해서요.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데 박변이 연락이 안 되네요. 예? 연락이 안 된다고요? 네, 의뢰인은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시는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연락해보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로펌에서 사건 때문에 현우를 급하게 찾는 모양인데 얘가 연락이 안 된대요. 어머마, 현우가 혜영양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님. 좀 전에 안 여사랑 통화했는데 혜영이는 지금 집에 있대요. 낮에 잠깐 만나고 헤어졌다는데요. 아니 그럼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수임양한테 전화 좀 해보세요. 공변은 상대 측 변호인 아니냐? 혹시 몰라서요 아버님. 지금 로펌에서 현우를 찾는 이유가 상대 측에서 새로운 증인을 내세우자라는데 어떻게 공변한테 전화를 해요? 다른 때는 잘만 만나고 집까지 데려오시면서 왜요? 그 일하고 이 일하고 같아요? 지금 사건 때문이라는데 내가 공변한테 전화하면 공변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공변 부담은 신경 쓰이시고 아들 연락 안 되는 건 걱정도 안 되세요? 그럼 당신은 지금 나더러 공변한테 압력이라도 행사하라는 말인가요? 현우가 연락이 안 된다잖아요. 그만들 둬라. 아버지 말 들리지 않아. 공변보다는 태경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해봐. 일단 주변 친구들한테 연락해봐요.
많이 놀랬지?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 감독이 올라가달라고 하더라고. 그때 공연장에서 내 노래 맞춰준 사람 아저씨 맞죠? 그걸 여태 몰랐어? 왜 말 안 했어요? 네가 말을 해야만 하는 바보라는 걸 몰랐으니까. 바보같이 울긴 왜 울어? 미안해서요. 그 사람이 아저씨라는 걸 몰라서 너무 미안해서요. 미안할 것도 많다. 박변, 오늘 최고였어. 훌륭한 공연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 네, 어쨌거나 무사히 끝내서 다행입니다. 고맙다. 너 예전 실력 녹슬지 않았더라? 아, 무슨 정신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나 떠는 거 안 보였냐? 전혀. 이참에 아예 뮤지컬로 전업해. 네가 갈 길은 여기라니까. 자식, 하여간에 기회만 되면 꼬시려고 들어요. 아무리 대타 배우가 없다고 해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날이 왜 그래? 그렇잖아요. 실력도 없는 애가 배역 맡고 감독님 친구라는 이유로 무대에 서고 극단 참 잘 돌아간다 싶어서요. 아유, 들었지 태경아? 극단 잘 돌아가게 하려면 앞으로 나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라. 아무튼 고맙다. 애썼어. 참, 아까부터 박 변호사님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요. 급한 전화인 것 같던데? 아 이런, 나 지금 가봐야겠다. 어, 일 있다 그랬지? 얼른 가봐라. 어, 아저씨! 아, 왜 투놓고 갔어요? 아, 차차. 아이, 고맙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잠깐만, 저녁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네? 오랜만에 같이 밥이나 먹자. 사무실 들어가서 일 보고 나서 연락할게. 알았지? 네, 고모부. 혹시 너 현우하고 같이 있는 거냐? 현우 방금 갔어요. 뭐? 아니, 그럼 둘이 여태 같이 있었던 거야?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현우가 오늘 무대에 올라갔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현우가 무대에 올라가다니. 단원한테 문제가 생겨서 대타로 올라간 모양이에요. 알았다. 현우가 상현이랑 같이 있었대요? 현우 그놈 무대에 올라갔다는구만. 무대라뇨?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현우가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했대요. 현우가 어떻게 공연을 해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그동안 애가 뭘 어떻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보.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나도 내기를 의심하고 싶어. 그러니까 맞선이나 볼 생각 말고 애부터 제대로 신경을 썼어야지. 공부한다고 잘 지냈으면 이런 일이 왜 생겨요? 현우가 잘하면 당신 뜻 따라서 잘 된 거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 내 책임인가요? 당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현우한테 간섭 말라고 나를 바지저걸이 만든 사람이 대체 누군데 그래요? 현우 들어오면 얘기해요. 너무 자식이를 그냥. 아이고, 이제 오는 거야, 박변. 아, 죄송합니다. 일이 좀 생겨서. 아니, 박변한테 소송 문제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어? 제 의뢰인은요? 갔습니까? 한참 기다리다 갔어. 대표님께서 얼마나 면목 없어 하셨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근데 상대 측의 새로운 증인이 누구라는 거죠? 남편 여동생이래. 네? 우리 의뢰인 여동생이 아내 쪽의 증인으로 나선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알았어? 이 소송 누구 소송이야? 박변 소송이야? 변호사가 이렇게 무책임하면 어떡해? 정말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부탁해요. 어, 선배. 지금 나 좀 보자.
지금은 좀 그래. 의뢰인 만나고 있는 중이야. 안 그래도 그 문제에 관해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내 사무실로 좀 올래? 아니면 내가 그쪽으로 갈게. 글쎄, 오늘은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안해 선배, 끊을게. 기림 씨, 다 갔는데 안 가고 뭐예요? 전 약속이 있어서요. 혹시 약속한 사람이 현우예요? 네. 드림 씨, 혹시 현우 좋아해요? 그냥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호감 이상의 감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그때 말한 것 같은데요. 행여나 현우한테 관심이 있다면 접는 게 좋을 거라고. 현우, 맞선 본 사람하고 지금 잘 만나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죠? 네, 알아요. 그걸 알면서 왜 자꾸 현우를 가까이 해요? 드림 씨가 상처받을 게 분명한데. 오늘은 꼭 전할 말이 있어서요. 첫 공연 때 아무도 제 옆에 없어서 정말 막막하고 외로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같이 노래를 불러줘서 누군가 날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는데 그 사람을 곁에 두고도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네, 여보세요? 미안한데 오늘은 못 볼 것 같네. 대신 내일 만나서 밥 먹자. 아니에요. 아저씨도 바쁠 텐데 뭘 또 만나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만나서 말해야 되는데. 오늘 고마웠어요.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다며. 그럼 내일 만나서 얘기해. 들어가세요, 그럼. 약속 취소됐나 봐요? 네. 그럼 같이 나가요. 데려다 줄게요. 다녀왔습니다. 좀 늦었어요. 어디 갔다 오는 거냐? 로펌에 일이 생겼다고 해서 들렀다 왔어요. 그 전에 말이야. 너 무대에 올랐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지, 현우야? 알고 계셨어요? 현우야. 너는 대체 생각이란 걸 하고 있는 거야? 무대에 올라갈 배우한테 일이 생겨서요. 공연이 펑크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일도 다 팽개치고 거길 올라갔다는 거야. 아버지, 저... 넌 변호사야! 로펌에서는 네가 맡은 사건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데 넌 그 시간에 무대에 올라가. 그게 변호사로서 할 일이야. 내일 해결하면 됩니다. 네 의뢰인이 널 필요할 때 그때 있어줘야지! 네가 변호사 될 자격 있는 놈이야! 그렇게 자격 없는 놈, 왜 변호사 되라고 강요하셨어요? 뭐야! 현우야, 그만하고 올라가. 왜 항상 저를 모자란 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전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시죠, 아버지? 네 할 일도 제대로 안 해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그만 하지 못하겠냐? 죄송해요, 할아버지. 올라갈게요. 아버마, 현우한테도 숨쉴 틈을 줘야지. 애 무사히 들어왔으면 됐다. 일이야 내일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정신 상태가 저 모양이니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하겠어요. 당신 꼭 그렇게 얘기해야 해요? 도대체가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인지. 쉬세요, 아버님. 현우한테 올라가 볼게요. 현우야. 오늘은 아무 말씀 마세요, 엄마. 뮤지컬을 그렇게 하고 싶었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배우가 일이 생겨서 그랬던 거라고. 그게 그렇게 화를 내실 일인가요? 아버지는 걱정돼서 그러신 거야. 1심 결과 곧 나올 텐데 지난번이야 합의로 해결이 됐지만 이번에는 법정에서 변론까지 한 거니까 아무래도 더 걱정되셨겠지. 엄만 이번 소송 네가 꼭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 아버지한테도 면목이 설 거 아니야.
한눈 팔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보여드려. 알았지, 우리 아들? 알았어요. 그래, 씻고 자라. 잘 들어가요.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드림 씨. 누군가가 베푼 호의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걸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드림 씨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요. 진심으로 드림 씨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요. 네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알아? 아, 저 사람이 내가 말한 극단 투자가야. 그럼 너한테 계약 얘기했다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어, 맞아. 근데 언니도 저 사람 알아? 어, 조금 알아.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 일단 집에 들어가서 얘기해. 아, 글쎄 여러 말 할 필요 없고 그 여자가 누구냐니까. 진아 엄마한테도 얘기했는데요. 그 여자는 정말 곧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형님. 오빠, 저 인간 말 믿지 말아요. 여자 생길 때마다 하는 소리라고요. 고모부, 저도 웬만하면 판 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요. 게다가 드립이 계약금까지 넘보셨다면서요? 아니, 그건 그냥 급한 마음에 해본 소리고요. 아, 제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할래?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언니, 오빠 모르게 드림이한테만 살짝 얘기하라며?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했어? 돈 한 푼 안 내놓고서 뭘? 어머머. 뭐라고? 노서방, 그래도 믿어보자 했는데 왜 이래 사람을 두 번씩이나 실망시키노? 딴 여자 만나가 살림까지 차려놓고 뭐라고? 정자하고 살림을 합쳐. 저만 탓하지 마세요, 장모님. 이 사람도 벌써 다른 논팩이 생겼다고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어머, 지금 저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남자라뇨? 아니에요, 언니. 저 인간이 괜히 꼬투리 잡는 거라고요. 괜한 꼬투리? 어디 그럼? 그놈하고 삼자 되면 해볼까? 아니 지금 이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이 인간 몰라? 말이 되는 소리래요, 대꾸도 해. 꼬리가 길면 잡히니까 너 조심해라. 그리고 내 핏줄은 내가 데려간다. 뭐라고? 진아, 내가 키우겠다 그 말이야. 그러시면 정식으로 양육권 청구하세요. 뭐? 애초에 두 분 이혼 귀책 사유 고모부한테 있었어요. 고모는 위자료 한 푼도 안 받고 아이들 키우는 조건으로 도장 찍은 걸로 알고 있고요. 맞아, 얘. 지금 고모부는 또 다른 여자하고 살림까지 차린 상태시고 그 상황에서 고모한테 합치자는 조건으로 돈까지 요구하셨는데 자신 있으시면 양육권 청구하시라고요. 너 뭐라는 거야? 왜? 못 알아듣겠어? 죄다 당신이 한 짓들이잖아. 엄마. 아, 니들은 방에 가 있으라니까. 전 새아빠가 엄마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엄마 배신하셨어요?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엄마 더 이상 힘들게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 어차피 너는 노씨가 아니라 김씨니까 네 엄마랑 살고. 진아야, 넌 아빠랑 살 거지? 싫어, 나도 엄마랑 살 거야. 진아야, 아빠가 우리 진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잖아. 아빠 나빠, 엄마 슬프게 하고, 아빠 미워. 아, 대체 애들한테 내 얘기를 어떻게 한 거야? 애들은 눈 없고 귀 없어? 이봐, 이봐. 자네 더 이상 내 집에 들을 이유 없으니까 당장 나가. 오늘은 이렇게 물러나지만은요,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아이고, 이꼴 저꼴하고 내가 빨리 가야 할 긴데. 아이고 청남 아버지, 아이고 청남 아버지. 아이고 엄마가 미안해 진아야. 미안해 훈아. 엄마. 애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래서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나 봐. 그러게 말이야. 드림이 너도 명심해. 절대 함부로 사람 사귀고 그러지 말어.
사귀는 사람이나 있으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나 좋지. 100만 원 그 사람 말이야. 사기꾼이랬다 깡패랬다 지금은 또 좋은 사람 같다고 하고. 솔직히 언니 너 남자 보는 눈 불안해해. 걱정 마라 언니야. 내가 진짜로 남자 딱 사귀면 언니한테 제일 먼저 소개해 줄 테니까. 너 그 말 꼭 지켜. 알았다니까. 아 근데 아까 집 앞에서 봤던 그 사람 어떻게 아는 거야? 아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야. 그냥 일적으로. 그렇구나. 난 너하고 계약하자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런 사이야? 집까지 데려다주면 어떤 사이인데? 혹시 네가 좋아한다는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어서. 어휴 아니야 언니. 그 사람 원래 매너 좋아. 전형적인 아메리칸 스타일이거든. 드림아 너 앞으로도 그 사람이랑은 일적으로만 만나. 뭐 이성적인 감정으로 가까워지지는 말고. 왜? 그 사람 집안이 굉장하다고 들었어. 그 부친도 미국에서 알아주는 재력가고. 언니 내가 행여나 그 사람 만났다가 상처받을까봐 그러는구나. 남녀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누가 먼저 마음을 주건 상처를 받는 건 네가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래 나야 누굴 만나도 부족한 거 투성이니까. 그런 생각하라고 한 말 아니야 드림아. 알아 언니 나 생각해서 그러는 거 신경 쓰지 마. 당신 왔어요? 이건 또 무슨 작전이야? 내가 뭘요? 아휴 정말 왜 이래? 아 낮에는 이 옷을 들이밀면서 도장 찍으라고 병원까지 그냥 쳐들어왔고선 행패더니. 아 그건 그냥 해본 소리잖아요. 여보 이것 좀 봐요. 당신이 준 선물 어때요? 잘 어울려요? 아니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던지더니 왜 했어? 계속 이럴 거예요? 화 좀 풀렸어? 내가 오바였죠. 근데 내가 괜히 그래요? 그게 다... 또 내 탓이라고?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고 두 번 사랑했다는 아주 사람 잡겠어. 미안해요 여보. 아니야. 당신 의심하는 거 내가 진작에 풀어줬어야 했는데 당신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어. 내가 미안해. 몰라요. 어, 근데 당신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알아? 무슨 날이었는데요? 우리 처음 만난 날인 거 생각도 안 나지? 어제였어요? 아, 그때 눈이 아주 엄청 왔었는데 길이 아주 빙판이었잖아. 근데 당신이 내 앞에 가다가 눈길이 미끄러져서 내가 얼른 뛰어가고선 당신을 딱 붙잡아줬지. 당신 그게 다 기억이 나요? 당연하지. 그래서 당신이 고맙다고 커피 사고 그때부터 우리의 만남이 시작이 됐잖아. 여보 사실 그때 나도 알아. 당신 일부러 넘어졌던 거. 당신 그거 알고 있었어요? 난 당신이 일부러 오는 게 더 고마웠어. 아니, 당신 같은 미인이 내가 마음에 든다고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아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 여보 응 그래 이리 와. 엄마 아빠 이혼 안 해? 이혼을 왜 해? 넌 걱정 말고 들어가 자. 알았어. 근데 닭살 저건 좀 아니다. 그러게. 아니 싸우실 때 언제고 저런 급 반전을 연출하시네.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나 잘게. 어쨌든 두 분 나이에도 저렇게 질투하고 격정적으로 싸운다는 건 그만큼 여전히 서로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겠지? 왜요? 부러우세요? 그래 임마. 텅 빈 노총각 가슴에 염장을 치르는구나. 삼촌은 그분이랑 정말 끝난 거예요? 내 마음은 영원할 것 같다. 행복하셔야 할 텐데. 왜 엄마? 앉아봐라. 아까 노서방 하는 얘기 뭐고 논팽이 있다 하는 얘기 말이다. 그 인간이 괜히 하는 얘기라니까. 네 저번에 누가 네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했지? 그놈이가.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엄마. 있기는 있었다 그 말이지?
내가 욕심내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정리했다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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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친년이 두 번씩이나 남자한테 대놓고 또 남자를 가까이해. 그러고 네가 아 엄마가. 엄마. 그럴 바에는 자식이고 뭐고 다 지혜비 줘버리고 네 살길 찾아 떠나쁘라고 마. 차라리 나더러 나가 죽으라 그래. 또 한 번 그런 말 해봐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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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가시다. 아이고 아이고 정남 아버지.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선배. 수임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많이 놀랐지? 나도 놀랐는데 선배는 오죽했겠어. 진짜야? 우리 의뢰인 여동생이 정말로 너희 쪽 증인으로 나선 거야? 그렇게 됐어. 너희 의뢰인 주장 중에 어떤 부분을 증명해 주려는 거야? 증언할 내용이라도 대충 알려주면 안 돼? 그건 지금 말하기가 좀 그래. 곧 변론제기 신청서 제출할 테니까 선배는 그것부터 확인해 봐. 근데 말이다. 여동생의 증언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변론 제외까지 신청하면서 증인으로 내세웠다가 나중에 위증으로 밝혀지면 어쩌려 그래? 너희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 생각 잘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우리 편을 들어주겠다는 증인이 다름 아닌 남편의 여동생이야. 웬만해서는 가족을 등지고 법정에 설 수 없는 거 알지? 그만큼 분명한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증언하려고 나선 거겠지. 난 내 의뢰인을 믿어. 그 여동생한테 분명하게 얘기해줘. 내 의뢰인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하려고 증인으로 나서는 거면 위증뿐만 아니라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알아서 잘 판단할 테니까 선배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난 이만 가보는 게 좋겠다. 현우 씨. 나 갈게. 무슨 일이시죠? 현우 씨랑 같이 점심 먹으려고요. 약속 있습니다. 그리고 혜영 씨에게는 제 의사 확실하게 전달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애들처럼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도 아니고 어른들 주선으로 만난 사이인데 최소한 마지막 예의는 갖추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내가 현우 씨에게 신뢰를 잃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 맞선 본 거. 부모님 때문에 눈 속이 맞아. 장난처럼 시작했잖아요. 그런 이미지 회복하고 싶었는데 현우 씨가 마음을 열질 않네요. 혜영 씨 잘못 아니에요. 내가 혜영 씨한테 상처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날 봐주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소유욕. 그런 거였었나 봐요. 현우 씨 만나면서 한 가지 알게 됐어요. 사람 마음은 승부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혜영 씨 마음 받아주지 못해 미안해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엄마한테는 내가 현우 씨 차버린 걸로 할 거예요? 배우 지망생 때문에 차였다는 거 자존심 상해서 말하기 싫으니까. 혜영 씨 편할 대로 해요. 난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헤어지죠. 좋아하는 분과 잘 되길 바랄게요. 이건 진심 아닌 거 아시죠? 혜영 씨는 꼭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랄게요. 전 진심입니다. 고마워요. 야, 나도 좀 주라. 방금 먹고 나왔잖아요. 너하고 같이 먹을 배는 비워뒀어. 줘. 너 기분 상했냐? 내가 왜요? 나 내일 결심 선고있는 날이다. 내일 잘 되라고
나한테 대답 하나 해줄래? 뭔데요? 아까 그 사람 만나는 거 너 싫지? 아, 또 그 소리. 아니, 말해봐. 네가 만나지 말라고 하면 안 만날게. 나 그 말하기 싫다고 했죠. 왜? 또 네 처지가 어떻고 그래서? 아, 제발 그런 바보 같은 말 좀 안 할 수 없냐? 나 이래야 돼요. 왜 이래요? 대답하기 전에 안 놔줘. 내일 선거에서 지면 네 탓이니까 빨리 대답해.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네가 대답을 해야 잘 될 것 같은데 어쩌냐? 변호사가 법대로 해야지. 그럼 미신 믿지 말라고 했죠? 그게 다 나 능력 없습니다 하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말 안 해줄 거야? 차라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세요. 너 내일까지 꼭 대답해줘야 한다. 아줌마, 그 할 일 없으면 주방 가서 파나 다듬어요. 네, 알았어요. 세준 씨. 세준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저 사장님, 제가 이분께 꼭 할 말이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을 자꾸 불러내면 어떡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얼른 하세요. 금방 바쁠 시간이라. 제가 효준 씨한테 이 얘기를 물어보지 않고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물어보세요. 남편분과의 재결합은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건지요? 남편이 아니라 전남편이요. 네, 전남편분이요. 그런 꼴을 봤는데 도른년이 아닌 바에 어떻게 재결합을 하겠어요. 쪽내기로 했어요. 그러셨군요. 아쉬우시겠지만 길게 봤을 땐 잘하신 결정이십니다. 처음부터 아쉬울 건 없었답니다. 다 애를 위해서 그랬던 거지. 그래서 모성은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만 행복할 수 있다면 자신의 불행점 던져버릴 수 있는 게 어머니고요. 단지 그 마음 하나였답니다. 미련이 남았다거나 옆구리가 허전해서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아니었어요. 힘들게 설명 안 하셔도 잘 압니다, 효준 씨. 세준 씨. 효준 씨. 그럼 제가 효준 씨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도 되겠습니까? 하지만 세준 씨, 전 많이씩은 안 가겠습니다. 그냥 한 발짝씩만 천천히. 효진 씨,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전 이만. 엄마! 어머, 성훈아! 여기서 뭐해? 어, 바람 좀 쐬러 나왔어. 얘네들은 누구니? 친구들이야? 어, 인사해, 우리 엄마야. 안녕하세요.